제가 지금 보이는 걸로 내년 안쪽 문서 쓰는 일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 부동산이나 어디를. 그러면은 내 후년에 아주 그냥 꽃이 핀다 그래. 아, 진짜. 네. 그래서 첫째, 둘째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저는. 근데 나는 지금 또 답답한 게 엄마가 또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 애를. 애정결핍 있어. 아, 막내가요? 응. 외롭다 그러는데? 왜 나를 받아주지 못하지? 내가 그냥 유별나고 특별한 건데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이 집안이랑 나랑은 안 맞아. 애기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시기가 안 맞은 거야. 자식과 엄마 사이에. 엄마가 힘들 때 애기도 같이 힘들었어. 근데 그럴 때 그 애기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방황 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좀 도와주고 따라와줘 막 이래. 아, 오늘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첫 오픈 날인데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주문을 할까? 시국이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포차는 손님이 많이 와서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손님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얼굴에 국민이 가득해서 오시네요. 저 오늘 개업했어요. 네, 어려운 시국에 개업했는데 첫 손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메뉴판 있는데 저희 포차 메뉴판이거든요. 그래서 골라주시면은 네, 됩니다. 저는요. 속이 다 많이 답답하시고 타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셨고 살아생전에 내가 큰 돈을 갖다가 만지기보다도 내가 노력한 대로 조금 돈을 얻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고 이러지도 못했고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망신당하고 그런 수전이 많이 비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 해서 막 울컥울컥 나오고 애기씨가 막 그러네요. 막 진짜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막 그래요. 응. 그래도 이제 처음에 그래 첫 오픈이니까 네. 이제 재수도 받을 겸 이거 소주 한 잔 네, 따라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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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살아가시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 부모 덕도 없고 인간의 사람의 모든 풍파를 다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운이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안 죽고 살아가길 정말 잘했다. 어? 이제 덕 좀 보고 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조금 더 힘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막 시기 질투가 많이 따라야 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앞에서는 나 좋다고 이렇게 알랑방구도 끼고 이렇게 하는데 딱 뒤돌았으면 내 편이 아닌 거지.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돼. 특히 문서 쓸 일 있어요? 요번엔 없는데요. 제가 지금 보이는 걸로 내년 안쪽 문서 쓰는 일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 부동산이나 어디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 후반쯤에 하셔야지 초반이나 중반에 움직이면 나 또 돈 잃어. 잃을 돈도 없지만 나 또 돈 잃어. 막 가슴 치고 울 일 있다. 막 답답해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네들처럼 이렇게 기운 자체가 되게 굉장히 강한데 그래도 직성을 풀어먹고 살려면 많이 베풀고 살아라 이건데 내가 내 조상을 많이 닦아내면은 내가 그 운덕을 분명히 받게 될 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 지금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막 아픈 상처 시련 나 지금 힘들어. 당장 누구래도 사기꾼이래도 내 마음 알아준다면 좀 기대고 싶어. 막 자꾸 이래. 그래서 엄마 가슴 속에 내가 툭 하고 치면 엄마 울어. 눈물 막 팍 터질 것 같다 그래. 그래도 사는 게 최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최고기 때문에 그러고 금전운은 내후년 엄청 잘 풀릴 거야. 분명히 대박 칠 일이 있어요. 내후년부터는 정말 금전이 대박 날 일이 있어. 금전은 되게 궁금하셨죠? 네. 근데 금전이 있잖아. 내년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조금 추세가 그래. 근데 그거는 우리 엄마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근데 분명히 내 말만 잘 들으시면 내후년에는 금전으로 대박 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떠한 운이 들어와서 문서를 잡게 되는데 그거를 초중반에만 안 잡고 하반기 거의 끝에 거의 한 음력 8, 9, 10 이 정도? 이때쯤에 들어오는 문서를 무조건 잡으세요. 그러면은 내 후년에 아주 그냥 꽃이 핀다 그래. 아, 진짜.
그리고 막 이렇게 뭐야 자식이 몇명 있어요? 셋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거다 있잖아. 엄마 마음 힘들게 살고 그랬는데 자식에 너무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 자식 잘 살아. 자식 농사 잘될 거라고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리고 덕보는 아이가 있대. 자식 덕보는. 근데 막내가 좀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막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원래 속 썩은 자식이 나중에 커서 속을 안 썩이는 법이고 또속안 썩이고 크던 자식이 나중에 또 대판 탁속 썩이는 법인데 엄마가 딱 그러한 걸로 비춰줘. 그래서 막내한테 지금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거리도 두면 안 되고 마음의 병이 자꾸 글로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제일 마음고생이 심하고 꿈자리가 마음이 힘드니까 꿈자리도 너무 답답하고 사납다 그래. 응?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가장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 금전보다도 지금 더 급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진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 전에 이제 시댁 쪽이 줄초상이 계속 나고 좀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조금 시댁 쪽으로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저도 그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엄마 내가 얘기했지. 있잖아, 조상 잘 섬겨야 된다고. 응,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누구야? 이러니까 아직 배가 많이 고프다니까. 응, 내가 막 말하는 거는 큰 일을 해라 이런 거보다도 내가 내 집안에서도 어르신 대우를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암만 그렇게 큰 돈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조상님이 편하게 와서 식사를 드시지는 못한다 생각을 하니까 가장 우선적인 거는 성묘도 다니고 인사도 자주 다니고 내 새끼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조금 한 품고 가신 분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이 많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 한을 풀어주는 건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막 완전 자기가 마음에 꽉찰 정도로 살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래. 응? 인간과 그 생각은 좀 틀리듯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분 먼저 풀어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럼 답답한 거는 조금 괜찮으실 것 같고. 근데 또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질구레하게 이런 게 조금 남았다. 우환이 오래. 근데 그게 한 중후반이면은 끝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우환적인 게또 남았어. 내가 속을 조금 시끄럽게 사람 문제예요. 인간 문제로 인해서 막 답답해. 그리고 엄마가 지금 어디에 묶였다 그래. 어디 묶여 있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래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다리 묶이듯이 어디에 쫙 움켜쥐고 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 네가 움직이려거든 얼른 움직여야지 재빠르게 남한테 좋은 기회 다 주고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답답한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기운은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다음에 보시면서. 진짜 그러실 일 있을 것 같아. 작년 6월 이후에 제가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대인기피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유 없이 연애를 끊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데, 친구나 뭐 이런 동료나. 근데 제가 지금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하고도.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좀 공허하고 답답하고, 근데 다 내려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게 본인이 그거를 이제는 괜찮아요 풀렸어 이게 아니라 이제 내려놓은 거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풀렸다라고 생각한 거지. 심지어 지금 풀린 게 아니라 그거를 마음의 병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서 내가 잠을 자더라도 막 찌뿌둥하고 집안에 뭔가 이렇게 소식만 들려와도 그냥 답답해. 그러니까 딱인데 막 여기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답답해.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온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어떠한 인연인데 들을 말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온것 같은데 그 말이 너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고 올 하반기만 잘 넘기자. 올 하반기만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이니 그것만 잘 넘기면은 내년부터는 수월하게 풀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분명히 금전으로 대박 날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공수는 꼭 믿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다 풀려. 근데 이제 저 만약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 사주도 되게 이렇게 영향 있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주님의 기운도 당연히 들어가죠. 저는 이제 올해 그 답게라서 이제 삼재가 끝났는데 내년에 또 신랑이 원숭이띠라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남편 또 삼재가 또 시작이 되니까 그거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받더라고요, 저는. 엄마 봐봐. 엄마 받았다 했죠. 삼재가 다 똑같아.
똑같은 삼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삼재는 여러 번 와. 근데 그 삼재가 악삼재가 있고 좋은 삼재가 있는 거지 삼재라 그래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엄마 말처럼 남편이 삼재인데 그 삼재가 막 이제 와이프 기준님으로 뭐 건강이라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때 다음에 오는 삼재는 크게 저기 할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진짜 조상 내가 잘 섬기고 성묘 잘 다니고 하면은 크게 이제 대주님 삼재 때문에 내가 막힐 일은 없다 그래. 우여곡절 끝났는데 뭐 그러는데. 그게 되게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혹시 이사운이 있을까요? 이사운이요? 이동 변동? 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그게 문서예요? 그게 문서예요. 부동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제가 맨 처음에 엄마 주문 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문서 같은 거 잡을 일 없냐고 부동산 쪽인 것 같은데 그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에 그렇죠. 문서를 내년. 만약에 잡아서 이사를 해도 네. 뭐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나요? 방향은 그때 이사할 때 그 해운년에 이사하는 달에 가서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 그게 왜냐면은 이제 대주님이 또 삼재가 들기도 했고 아무리 악삼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삼재기 때문에 또 방위를 안 보고 피해갈 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 거랑 우리 이제 아빠 거랑 또 아이들이랑 그 터랑 또 합의를 또 봐야 되니까 터는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 좋은 건 내가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보러 가시는 게 짱. 혹시 안성 쪽은 어떨까요? 경기도 안성? 네, 경기도 안성인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안성?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약간 접고 그러니까 대주님이 그러면은 아예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대주님이 어차피 자리 변동이 들어온 수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도 하나가 대주님이 뭔가를 정리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게 들어와요. 그래서 발목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야. 그 시기는 그러면 내년 후반이 가장 좋다는 그래서 문서운이라는 게 이사 문서도 당연히 포함되죠. 부동산 가서 우리 계약 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옮기는 것도 좋다고 나오니까 아이들 걱정도 하지 말고 엄마 촉대로 엄마 감대로 가야 돼. 그게 맞다 그래. 아이들도 옮겨도 괜찮다고? 상관없어요. 옮기는 게 오히려 좋다 그래. 왜냐면 버겁고 힘들다 그래 이 자리에서.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또 부모가 안정이 돼야 자식들도 보고 배우고 또 안정이 되는데 그러한 형국으로 비춰지지도 않기 때문에 자식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방황을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엄마 아빠가 자리 잡으면 애들도 똑같이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여자애고 지금 4학년인데 친구들 뭐 그러니까 괴롭힌 건 아니고 옛단에는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약간 뭐 학폭을 뭐 이렇게까지 번져가지고 여자애인데 자 관제 구설. 그게 관제 구설이에요? 학폭 신고하겠다. 엄마 관제가 뭐야? 행성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게 관제 구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조심하랬어? 올해 하반기. 이것만 잘 넘겨라 그랬잖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걸로 들어와 있어요, 엄마. 그렇기 때문에 관제 구설인데 입설 구설로 끝날 수도 있겠다. 입설로 아까, 그냥 끝날 수. 그렇죠. 오고 가는 입담으로 끝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첫째 둘째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저는. 근데 나는 지금 또 답답한 게 엄마가 또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 애를, 애기를, 막내를 애정결핍 있어. 아 막내가요? 응. 외롭다 그러는데? 되게 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잘 안 맞아요 저랑.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이렇게 좋게 하면 계속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니까 말을 그냥 저도 안 하게 되고 그냥 할 말만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애기 입에서 부모인데 나를 품어주지도 않고 나를 신경도 안 쓰고 자꾸 그런 말들이 자꾸 들린다. 그리고 약간 있잖아 위에 형제에 대한 한도 있어. 서운함도 있고 왜 나를 받아주지 못하지? 내가 그냥 유별나고 특별한 건데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이 집안이랑 나랑은 안 맞아. 애기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애기한테 뭘 못해줘서 애기가 잘못됐다 하기보다도 엄마가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서로 시기가 안 맞은 거야. 자식과 엄마 사이에 엄마가 힘들 때 애기도 같이 힘들었어. 근데 그럴 때 그 애기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방황 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좀 도와주고 따라와줘 막 이래. 그렇게 가졌을 때 제가 좀 많이 우울증을 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마음도 많이 가는데 또 뭐 그 명다리를 걸으란 얘기? 그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막내를 특히. 그래서 계속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명다리라는 게 뭐지? 이런 그냥 그러기만 하고 그냥 말았는데 약간 뭐 어디 뭐 빌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빌어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빌어준 데서 엄마 그 애가 막 잘못되거나 그런 건 난 안 보여요.
너무 겁먹지 마. 아, 그리고 작년에 네. 줄투성 나고 저희 집 강아지도 이제 떠나보내고 이러면서 한번 굿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바른 굿인지 뭐 아닌지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 편해졌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걸 잘한 건지 저는 아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잘했다 이렇게 난 전 이제 검증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건지. 저도 이거 이렇게 선생님 하기 전에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정말로 그거는 잃어도 내 마음 편했으면은 그래 내가 지은 업장에 글로 다 닦였나 보다 액땜했다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마음 편하지 어차피 당한 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당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내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잖아. 거기서 안 하면은 큰일 나요. 막 이렇게 막 한 거 아니잖아. 엄마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또 그렇게 해야 될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급한 불을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꺾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덕을 봤다 안 봤다 내가 뭐 다른 적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 봤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딱 하고 나 재수 줘요? 그러면은 어른들도 안 먹어. 그러니까 저는 우환만 좀 막아줬으면 해서 그러니까 뭐 그걸 막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이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 아무것도 없이 진짜 그냥 마음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제사라도 지내드리고 윗 어른들에게 챙겨드리고 또 성묘도 자주 데리고 가고 아이들한테도 집안에 일했다 하시면서 그의 문화를 갖다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더 좋지 굳이 막 뭐를 해서 덕을 보고 이렇게 바라는 거는 저희 엄마는 또 기독교니까 제사를 안 지내시고 저도 막 그렇게 음식을 차려서 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아빠가 계속 제사를 못 드리니까 뭐 배고프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조상님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 그러면 아빠하고 좀 마음 편하게끔 이렇게 백중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또 효염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정성 내 마음의 정성 저도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성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상만 차리고 돈만 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기보다도 내가 진짜 금전 없더라도 내가 이 정성에 내 조상님 또 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다 이 정성은 분명히 통해요. 정성은 분명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거기 참석을 못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기도를 드린 거냐 네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이제 사람을 막아가지고 이제 못 가서 이제 그렇게만 의뢰를 드렸는데 그냥 저는 그걸로 이제 좋아졌으면 아빠가 좀 배고프지 않으시고 좀 이제 좋으셨으면 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공덕을 이제 받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꼭 그렇게 해드려서라기보다도 네 마음이 예쁘고 네 정성이 예쁘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크게 남겨준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간 나를 갖다가 그래도 아비라고 생각하고 챙기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 소리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덕을 분명히 봐. 오늘 되게 마음 그래도 소주 한 잔에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이제 좋은 기운만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짠 한번 합시다. 네. 아 근데 제가 오늘은 소주보다도 시원한 맥주가 날이 더워가지고 제가 빨리 맥주 창고 가가지고 맥주 꺼내올게요. 맥주 가지고 왔는데 어디 가셨지? 이게 뭐지? 덕분포차 대박나세요. 오늘 안 좋은 일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거를 쓰시고 가주셨네.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생기실 거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실 거예요.